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이 옳지만 몇 가지 문제를 보완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. 박 직무대행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반기별로 원천 징수를 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이 있다며 1년 단위로 신고 납부로 바꿀 수 있고 부양가족 공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또 이재명 전 대표가 제시한 대로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더 상향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지 않겠냐며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어 토론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. 박 직무대행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%에서 40%로 내리는 정부 안에 대해 큰 부자만 세율이 조정되는 방안으로 중산층과는 관계가 없다며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합리적 조정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.